저 연습생 때막 기절하고 이랬어가지고 전 제가 진짜 나약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미주신경성 실신이었어요. 그때 그게 아마 제가 그 연습생 때그 그러고 나서 병원 가서 받은 진단이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립성 저혈압. 네. 그때 검사 받고 그건 이제 또그 방법이 내가 내 몸을 잘 아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니 이거 막 슬픈 얘기 아니야. 난 지금 좀그 나의 그 튼튼함을 지키기 위해 했던 노력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그게 뭐냐면 그거를 내가 내 몸을 알면 그게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저는 그때 처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안 좋으면 바로 누워버리던가 안정된 자세를 취하면 실신까지는 안 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하고 연습생 때 혼자서 그 회사 걱정시키기 싫으니까 회사에 괜찮다. 이렇게 나왔는데 괜찮다. 내가 이제 훈련을 하겠다. 뭐 약간 이래가지고 일부러 막 이제 뭐 춤추고 이러면은 뭔가 컨디션 안 좋은 날들 그런 경우 것들이 또 반응이 더잘 와서 컨디션 안 좋은 날 일부러 더 무리하고 뭔가 반응 올것 같으면 거기서 이제 그 맥스에서 내가 멈춰서 좀 쉬는 법을 좀 터득하고 약간 이런 나만의 그 저거를 페이스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실제로 데뷔하고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아주 무대나 에이티니 만날 때 진짜 정말 괜찮아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뭐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근데 사실 내가 말안 하면 몰랐을 수도 있어. 에이티니는 60살이 될 때까지 어쩌다 얘기하게 된지 모르겠지만 나름 저는 꽤 오랫동안 신경 쓰고 관리하던 거였는데 그렇게 한 번도 얘기했던 적이 없었네요. 아 괜히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무대 볼 때마다 걱정하시게 생기겠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짜 거짓말 아니고 무대할 때는 한 번도 힘들었던 적 없어요 그런 건.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기. 우리 한동안 얘기하지 맙시다. 미안해. 나 내가 민망하네 얘기하고 또. 졸린 상태에서 와서 그랬나 보다. 난 너무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있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막 우리 팬 에이티니 분들이 걱정을 그렇게까지 할줄 몰랐는데 이게 뭔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진짜.